나는 왕따다. 잇몸 질환이 있었고 발음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겨우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교로 입학하면서 여기는 안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았다. 바로 자퇴를 했다. 그리고 하루 13시간씩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 7년간. 어느 날 근무 중 다리가 살짝 무거워짐을 느꼈다. 다리가 조금 부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리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 림프 부종이라는 코끼리 다리병이었다. 버스를 타든 마트를 가든 더욱더 남들 시선을 받아가며 살게 되었다.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견디기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까지 힘들까? 모든 걸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복지사님 한 분이랑 인연이 되었고 국가 지원을 받아 다리 수술을 받았다. 눈을 떠보니 다리는 스타킹과 붕대로 칭칭 감아져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핑계 삼아 인생을 포기하진 않겠다. 당장 뭐부터 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만든다. 치아 치료를 한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내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겠다. 이때부터 세 가지에만 집중했다. 무작정 하루에 몇 시간씩 걸었다. 수시간씩 똑같은 거리를 걷는데도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그리고 35kg를 감량했다. 치아 치료를 하며 더욱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 내가 왜 살을 빼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노력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또 걷는다. 남들보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끝내 스테이지 클리어 해버리는 오늘의 주인공 문기님이었습니다. 같이 좀 갑시다. 치킨 한 마리만 먹읍시다. 저기 아까 보니까 맛있는 데 있던데. 아이, 안 돼요, 안 돼. 저기 냄새 말도 안 되는 데 있던데. 오늘만 먹읍시다. 오늘만? 아니, 오늘 많이 걸었잖아. 근데 난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아니요, 키 말고 얼굴. 여기 공기 진짜 좋네요.